친구들 안녕. 호기심쟁이 루시예요. 오늘 색칠해볼 도안은 짜자잔 논밭에 간 루시인데요. 자, 이 도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다운받아서 루시와 함께 색칠을 해볼까요? 자, 그럼 색칠 공부 시작! 루시가 항상 색칠하는 거 뭐죠? 바로 피부색! 자, 피부색을 테두리에 따라서 색칠을 해봅시다. 이 색칠 시간만 되면은 생각 없이 이렇게 색칠을 막 마구잡이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걱정이나 이렇게 고민이 루시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색칠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룰루. 오늘 루시가 이렇게 도안과 비슷하게 머리를 꼬아서 왔는데 꼬마 루시랑 좀 비슷한가요? 최대한 루시처럼 만들겠어. 따라라라라딱. 짜자잔잔잔. 또 마구마구 칠해줍니다. 자, 이 빨간 단풍잎. 단풍잎을 색칠해 줄게요. 단풍 하면은 가을이 생각이 나죠. 와, 메이플 시럽 핫케이크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엄마한테 핫케이크 해달라고 쫄라봐요. 루시가 말했다는 건 비밀? 주황색으로 스카프를. 요즘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이나 새벽엔 너무 춥고 또 낮에는 또 덥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겉옷 챙겨 다녀요, 여러분. 이게 덥다고 벗고 다녔다가 밤에 큰일 납니다. 루시도 봐봐, 꼬마 루시도 이렇게 스카프를 했네. 참 잘했어요. 형광색으로 루시의 옷을 칠해줍니다. 최대한 가을 느낌이 나도록 색을 칠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은 가을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루시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제 잠자리채를 색칠해보겠습니다. 루시도 어렸을 때 잠자리를 정말 많이 잡아봤는데 잠자리 잡기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쵸? 잠자리 그 날개를 이렇게 탁 잡아야 되는데 항상 도망가더라고요. 자, 루시 완성! 자, 그 다음에 은행잎! 알만한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 밟으면 정말 냄새가 지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밟고 집에 가면은 또 신발장의 냄새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은행 열매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여기 조그만하게 있는 단풍. 단풍잎도 짜자잔. 단풍나무가 유명한 나라는 캐나다잖아요. 캐나다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단풍나무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넌 고추잠자리로 하겠어. 근데 고추잠자리 몸 색깔이 이랬나? 귀여워. 짜잔, 잠자리 완성. 자, 그 다음에 이 별을 색칠을 해볼 건데 이 원래 되게 푸르디푸른 이 논밭은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 황금밭으로 변했는데요. 벼가 익으면은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숙여진 벼를 보다 보면은 아, 익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벼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쌀이에요, 쌀. 우리 친구들 흰쌀밥 좋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흰쌀밥만 먹지 마요. 가끔씩 콩밥도 먹어주고 잡곡밥도 먹어주고 찹쌀밥도 먹어주고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벼를 한번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짜 보면 황금빛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멋있어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진짜 황금빛이거든요. 황금밭. 자, 마지막 표
마지막 벽까지 힘을 내서 짜자잔 황금 논밭 완성! 여기는 조금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럼 진짜 황금밭 논처럼 보이겠지? 이 색깔과 노란색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조금 서로 겹쳐도 예쁜 것 같아요. 루시 이때까지 했던 색칠 공부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자, 다 되었습니다. 오, 진짜 황금 논밭 같아. 자, 이게 하늘이고 여기가 구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천고마비라고 하는데 맑은 하늘을 색칠하기 위해 제가 푸른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가을에 하늘 되게 맑았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말을 보러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말을 보러 가면은 말이 살쪄있다? 어? 루시가 말한 천고마비가 이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됐어, 됐어. 하늘도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갑니다. 잠자리를 피해서 너무 따뜻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되게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도 딱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밀짚모자. 우리 친구들은 밀짚모자를 써본 적이 있을까? 기회가 된다면 밀짚모자를 쓰고 논밭에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얼마나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그렇지 그렇지 짜잔 완성. 자, 그리고 이 허수아비의 역할이 뭐냐면 이 별을 새들이 쪼아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람처럼 서 있는 거라고 해요. 이 허수아비가 조금 사람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갈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허수아비. 어머, 너무 예쁜데? 루시가 좋아하는 색이잖아? 여러분, 이 허수아비는 최대한 이제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옷들도 이제 다 해지거나 입지 않는 옷으로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나 있죠? 이게 안 입는 옷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 보이면은 그 벼를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벼단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꽌 다음에 팔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 사람처럼 보여요. 이거 목장갑이기 때문에 색칠 안 했고요. 이것도 구름이기 때문에 색칠을 하지 않았어요. 얼굴색도 볏짚으로 해볼까? 짜자잔. 살짝 케빈 닮았는데? 케빈이 만들어준 허수아비인가 보다. 케빈이 닮았어. 자, 완성! 허수아비를 다 색칠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 이 안 쓰는 신문지 있죠? 이 신문지를 준비해 온 다음에 뜯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막 이제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일 많았죠? 또 엄마가 또 잔소리하면 또 힘들죠? 이럴 때 엄마한테 짜증내지 말고 루시 언니가 말해준 대로 찢어봐야겠다. 화난 만큼 찢어야지. 좋았어, 좋았어. 예쁘는 종이 조각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이건 조금 더 잘라볼게요. 풀로 붙여보겠습니다. 이걸로 이 허수아비가 입은 옷에 마구마구 붙여줍니다. 이것보다 더 붙여줘도 돼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 빈 곳만 채우고 싶어가지고 붙여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붙이고 싶은 만큼 신문지가 없다면 여러 가지 종이들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잠자리도 잡아보고 싶고 벼 농사하는 것도 보고 싶고 허수아비도 보고 싶고 밀짚모자도 다시 쓰고 싶고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가을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루치에게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